포인트 25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설계 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동안 보안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한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만큼 IT에서는 보안, 뗄래야 뗄수 없는 부분이죠. 물론 우리 정보처리 기사 말고 정보보안 기사라는 새로운 기사 자격증이 있죠. 그 자격증은 정말 보안에 초점을 맞춘 자격증이라면, 우리 정보처리 기사는 개발에 초점을 맞춘 자격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개발에서 이 보안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도 보안이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변화된 우리 시험에서 난이도를 결정짓는 가장 킵 워드가 바로 보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밑에 체크 몇 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발 보안의 3요소라고 나와 있는데, 3요소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여기 기밀, 무결, 가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누구나 다 상식선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기무가로 외우시면 돼요. 기무가로 우리 보안의 3요소를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 그럼 기밀성이란 무엇인가? 바로 접근 제어나 아니 암호화 등이 바로 기밀성이에요. 오직 인가된 사람, 인가된 프로세스, 인가된 시스템만이 알 필요성, need to know라는 근거하여 시스템에 접근해야 된다는 원칙이 바로 기밀성이고, 무결성은 생성 변경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 접근 제어라든지 메시지 인증 등이 무결성에 해당이 되고, 가용성은 시스템이 지체 없이 동작하도록 하고 합법적으로 사용자가 서비스 사용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용성이다. 가용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데이터 백업, 중복성 유지, 물리적 위험 요소부터 보호 등이 있다. 이게 바로 가용성이다 라는 개념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죠. 정말 중요합니다. 보안에 대한 개념에 대한 뭐 어떤 뭐어 단어라고 할까요? 어떤 용어라고 할까요?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건 상식선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우리 설명 정도는 읽어보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큰 틀에서 우리에서 요구 공학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보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에서도 보안 요구 공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도분명검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우리 요구사항 도분명검. 뭐 검일 땐뭐 도분명확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이 도분명검에 의해서 우리 보안에 대한 그 요구사항도 함께 도출해 낼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구사항 확인하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언급을 했었죠. 뭐 범위기준서는 제공하고 일정 원칙, 원가, 그리고 추정성을 제공하는 게 바로 요구사항 도출이다. 우리가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요구사항도 요구사항이지만 보안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은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은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하단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요구사항 확인하기,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 이 부분에다가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덧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엔 요구공학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거기 앞에서는 개발 요구사항이고 여기는 개발 보안 요구사항 도출이라고 용어가 변경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죠. 요구사항 확인과 검증하는 절차에 대해서 남아있고, 하단표는 뭐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추적 매트리스라는 하나의 표가 이렇게 하단에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화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눈으로만 익혀보시고,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보안 설계도 마찬가지죠. 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반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의 요구사항 설계,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의 환경 설정 반영, 이런 부분이 바로 보안 설계에 해당한다라는 부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개발 보안의 수립, 뭐 시작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라고 하는 SDLC라는 게 있죠.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라이프 사이클 순서가 지금 현재 상단에 나와 있는 이거랑 같아요. 이 부분과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보안적 관점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 놓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이 보안하고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접근해 주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하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단은 뭐 보안 개발, 아, 개발 보안 그 환경 구축 일정 수립인데, 밑에 보면 보안성이 강화된 응용품을 구축하는 구축 환경, 그리고 보안 취약성 환경 구축 기능이라고 해서 뭐 대상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환경 배포, 모니터링 툴 설치 관리, 그다음에 문서와 명세 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서버에서 진단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안적인 개념을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뭉뚱그림 잡는 듯한 느낌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한다라는 느낌도 받으실 것 같긴 합니다. 뭐 IT는 큰 그림에서는 같아요. 같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큰 그림을 무슨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개발 관점에서 보느냐, 보안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앞에서 언급했는데 라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대동소이해요. 그 하단에 보면 우리 그 취약점 모니터링 환경이란 게 있죠. 이것도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뭐 소프트웨어 보안 계획 장점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상식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하고, 이거 한번 읽어보고, 우리 그 달달달달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외울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식선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문제화가 됐을 때도 상식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점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안성이 강화된 응용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일정 계획. 결국은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계획을 위한 보안 전문가를 선정을 해야 되고, 일정 계획을 위한 보안 범주를 식별해야 되고, 보안 요구 사항을 분석을 해야 되고, 보안성이 강화되었는지 취약성 점검과 함께 독립적인 테스트를 기획한다라고 했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테스트를 진행하고 취약성 점검을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연히 뭐 응용 프로그램 보안성 강화된 일정을 구축하려면 당연히 보안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안 범주를 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디까지 취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안 범주도 정하고, 그다음에 보안 요구 사항 분석을 해야죠. 사실상 이게 요구 사항이에요. 보안 요구사항. 이게 보안 요구사항인데, 이 보안 요구사항은 인증 여기서 분석을 하겠다는 거죠. 누가? 이 보안 전문가가 여기서 분석을 하겠다는 거고, 이게 다 완료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여기서 이 부분에서, 네,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취약성 점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 모의 해킹이라는 부분이 나오겠죠.
모이킹을 할 수도 있고, 뭐, 소스코드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을 통해가지고 테스트 기획을 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보안 개선 사항을 위한 점검 사항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우리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벤토리를 통용한다. 그리고 테스트 주기와 상관없이 테스트 실시한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비율을 정한다. 그리고 Secure SDLC 게이트를 통과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비율을 점검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전에 이거 제가 언급했던 SDLC에다가 앞에 SDLC는 뭐라고 했어? 소프트 웨어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시큐어라는 게 붙었죠. 이 시큐어라는 게 보안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를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참고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화 될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25번째 포인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설계 학위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